학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의 집사 이혜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중에 걸어두는 행잉 플랜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일반적으로 가드닝하는 화분들의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기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잎과 가지가 무성해진다거나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다 못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빠르게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성장이 딱 하고 멈추는 시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지금의 화분이 좁아져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신호인데요. 이럴 때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갈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갈이를 하면 좋을지 화분을 선택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종이나 화분의 크기를 살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화분보다 1인치에서 2인치 넓은 화분으로 옮기면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먼저 물을 좋아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건조한 환경이라던가 통풍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다면 토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야자를 키울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분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사이즈를 재실 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직접 식물을 넣어봐도 좋습니다. 쏙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맞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 화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집에서 일반적인 가드닝을 하실 때는 배양토만 가지고도 충분히 분갈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키워서 단기간만 사용하는 용도로 키우신다면 상토흙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상토흙과 배양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배양토라는 것은 집에서 오랫동안 키울 식물에 적합한 흙이기 때문에 기존의 흙에다가 여러 가지 적당한 흙들을 배합해서 넣은 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양토 외에도 난석이라던가 펄라이트, 피트모스 등의 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은데요. 난석은 식물의 뿌리가 물에 잠기거나 습해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의 가장 밑면에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마르고 잘 습기가 배출되는 성향의 인공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한 걸 싫어하는 식물이 있다면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배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트모스는요, 펄라이트와 반대로 습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흙이에요. 한번 물이 닿으면 굉장히 늦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습한 꽃이나 아니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다면 이 피트모스를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테이블 야자를 준비했는데요. 분재 화초로 큰 어려움 없이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면서 야자의 시원한 느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테이블 위에 뒀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테이블형 야자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시기 좋으실 거예요. 다만 쉽게 잘 자라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벌써 분갈이 할 때 됐는데 라고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먼저 화분을 준비하셨으면 밑면을 덮을 거름망을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안에 넣을게요. 이렇게 거름망을 넣는 이유는 흙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지만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미리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걸음망을 넣어주셨다면 이번엔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배수층은 가벼운 난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정도 깔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하게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양토를 한층 깔아줄게요. 다음은 기존에 있던 화분에서 식물을 꺼낼 텐데요. 그냥 확 과감히 꺼내면 뿌리가 끊길 수도 있고 식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잘 뽑힐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랑하게 만들어 주시면요. 쉽게 무 뽑히듯이 잘 뽑히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흙을 그대로 다 넣는 것도 아니고요. 흙을 다 털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맨 위에 흙은 공기에 많이 닿았기 때문에 조금 덜어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맨 밑에 흙은 물에 많이 닿았기 때문에 썩거나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털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살살살 뿌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긁어서 버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흙을 털어내셨다면 이제는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살짝 조금씩 손가락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셔서 말랑말랑하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넣으시면 새로 넣은 흙과 섞이지 않아서 이 기존의 흙들이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많이 세게 과감하게 만져주신다면 뿌리가 몸살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몸살 걸리지 않도록 살짝만 만져주신 다음에 분갈이할 화분에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식물을 화분에 넣으셨으면 수형을 곧게 잡아주시고요. 이파리가 너무 포개지지 않도록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흐트러 주신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넣었던 배양토를 마저 넣어주시면 돼요. 흙을 채우신 다음에는요, 빈 공간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을 들고 통통통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옆면도 같이 쳐줄게요. 마지막으로 뿌리가 있던 부분은 밀도가 높지만 겉에 테두리 부분은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짝 지그시 손으로 눌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너무 꾹꾹 누르시면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약하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새 화분에서 잘살수 있겠죠? 만약 지금 집에 분갈이가 시급한 식물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따라하셔서 얼른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적당한 수준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식물을 키울 예정이신 분들은 분갈이가 딱 필요한 순간에 내용 다시 보기 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플랜테리어 내용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해솔이었고요. 오늘도 싱그러운 날 되세요.